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것은 1969년 7월 우주선 아폴로 11호에 의해서입니다. 이후 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누구도 달 뒷면에는 관심이 없었죠.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면 언제나 같은 면만 보입니다. 달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를 공전하는데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누구도 달의 뒷면을 본 적 없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음모론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2019년 1월 3일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달에 우주선을 띄운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총 4번입니다. 2007년에는 창어 1호를 달 궤도에 진입시켰고 2010년에는 창어 2호를 이용해 달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3년 창어 3호는 달 착륙에 성공했고 탐사 로봇 위투는 31개월 동안 달을 탐사했죠.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됐고 기회를 보다가 2019년 1월 3일 달 뒷면에 착륙했죠. 창어 4호는 달 뒷면 지표 성분을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광물 자원이 있는지를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감자나 누에를 싣고 갔는데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감자가 자랄 수 있는지 누에가 부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달의 자원을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부를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달 뒷면에 착륙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한 나라이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죠. 미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왜 달 뒷면에 가지 않은 걸까요? 아니,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1972년, 1976년 이후로 달 앞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시 달에 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달이 왜 탄생했는지, 달이 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이유였는데 충분히 많은 달의 암석을 지구로 가져와 연구했고 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해 달이 탄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달에 가지 않는 것이죠. 또 달에 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달 뒷면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달 뒷면에서는 지구와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별도의 통신 위성인 최초호를 띄워 창어 4호와 통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은 우주 자원으로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입니다. 지금은 달에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식물이나 동물 역시 살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 창어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체를 키워내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견해낸다면 군사력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죠. 중국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달 뒷면에 착륙한 것이죠. 참고로 중국의 달 탐사 우주선 이름인 창어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입니다. 탐사 로봇의 이름인 위투는 달에 살고 있다는 토끼를 부르는 말이죠. 창어와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위성 이름인 최차오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부르는 말이라고 하네요.